걸거리도 있어요. 한먹거리도 있어요. 노래도 심사합니다. 맛있는 거 좋다고 아무리 꼬셔봐도 노래 못하면 땡 합니다. 찾아가는 예심. 오늘 저희들이 찾아온 곳은요, 새날 도자기의 명품 도시 경북 문경에서 명인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40여분의 작가들 분께서 전통 장작감으로 모든 생활자기를 생산해내죠. 아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너무 이뻐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포도 문양입니다. 포도. 이게 바로 민요에서 나오는 백자 포도 문양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옛날의 방법을 이제 좀 살려가지고 내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해봤네요. 거친 다완입니다. 아, 거친 다완. 보통 도자기라고 하면 초벌과 재벌 두 번을 하는데 이 작품은 총 3벌. 초벌 두 번에 재벌 한 번을 들어갑니다. 목련문 그 향로입니다. 향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고 향. 여기 그 몇 개밖에 안 넣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 명인님들의 노래 실력은 과연 어떤지.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왜 이제와 날 떠난다고 해. 그래 이미 예감했지만 이렇게 빨리 떠나갈 순 없어. 근데 역시 네. 예술을 하는 작품 활동을 하시는 네. 분들이라 그런지 너무 잘하시네요. 노래 실력이 대단들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도자기 홍보 판매장에 있는 많은 도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도자기들이 아주 행복해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딩동댕 나오자 옆에 계신 분은 벌벌벌 좀 떨고 있습니다.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 어떤 네, 노래를? 네. 저는 좀 신나게. 예, 신나게 좋아요. 고장난 벽시계. 아, 고장난 벽시계.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젖세월은 고장도 없네. 노래 자 이쪽은 다 딩동댕이 나오는데 이제 맞은편이 어떻게 네, 될지 걱정되네요. 궁금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주 함께 네? 울어줄 사람 있나요? 자, 이 부분입니다. 아, 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어, 내년에 또 올 테니까 공부를 연습해. 앞에는, 앞에는 너무 좋았어요. 오, 앞에는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네, 앞부분만. 자,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공경 찻사발 축제로 오세요! 문경시 삼북면 금산체육문화센터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삼북면은 청정 자연 환경과 바탕으로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아마 우리 문경 지역에서 제일 중심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 거리 짝에 물이 마르고 잡초에 묻혀 있네. 네, 감사합니다. 송어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관순애입니다. 문경에는 송어집이 많지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어? 왜 송어를 키우는 이유가? 맑은 물과 온도가. 내가 송어집 주인 같아요? 그러네. 송어입니다. 송어에 싱싱한 야채. 송어에 썰어서 참기름, 마늘, 기름에 초장 넣어요. 초장도 제가 직접 다 담습니다. 요즘 또 비나리가 좋을 때라. 미나리가 저기 좀 이따 하면서 미나리 씹는 그, 그 참기름하고. 네네네. 아, 너무 이렇게 참기름. 이야, 진짜 맛있다. 참기름.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송어예요. 네.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썰리네 썰리네 자꾸 썰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신나서 박자를 좀 놓친 것 같아. 아, 근데 정말 잘하시네. 남편이 가수원하고 있습니다. 가수원하고 있어요? 네. 아.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각자 우리 작품 오라 그래서 노래 시킬게요. 예. 네, 남편분, 저 사모님의 노래를 어떻게 들었나요? 노래는 못해도 흥이 많아가지고 예. 저 응원을 잘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옆에 죄송합니다. 원래 여기가 가수고 여기가 무용단인데 제가 먼저 무용단을 갖다가 먼저 불러가지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면 한 세상 사는 것이 정말일까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자 그만 자 남편분은 딩동댕이가 띵일까요 옆에서 무용을 해주신 분의 심사를 들어보도록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이 노래를 금방 어떻게 들었나요? 자, 노래는 어땠나요? 우리 신랑 원래 노래 잘하는데요 오늘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 딩동댕이 한 번 더 딩동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동에서 온 박순희입니다 박순희님 자녀분은 몇 분을 드셨어요? 네 명이나 있습니다. 네 명. 네, 지금 전국에 다 있어요. 네. 자녀분들한테 네. 나 TV 나왔다고 자랑 좀 해봐요. 그렇습니다. 나 나왔다 이 TV 나왔다. 네. 사랑하는 아들 딸 엄마가 조선 TV 나왔단다. 엄마가 진짜 노래는 못하니까 그냥 이걸로 끝. 네. 담화 피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자칭 삼북의 보배 오인숙입니다. 느낌이 네. 여기서는 조금 동생 축에 해당돼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로세. 궁합을 울려라 온 세상 어들썩하게. 안녕하십니까. 예. 창구리에서 온 조종순입니다. 네. 오늘 어떤 노래? 미운사람. 미운산에. 방귀 내려서. 방귀 내려서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방귀 내리고 있는 거를 누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사위가 가르쳐줬어요. 사위가? 네.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 다 너를 감진 사내야. 사과 농사를 짓는 호암의 홍선녀입니다. 오, 좋아요. 자신감. 본인이 생각할 때 삼북면에서 노래는 몇 등째로 잘하는 것 같아요? 2등을 해요. 100명 중에. 오, 자, 뭐 자신 있어.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